네, 졸업 연주를 하고 또 졸업을 함과 동시에 이렇게 조선일보 신인음악회라는 크고 또 의미 있는 무대에 설 수 있어서 정말 영광이고요. 가장 먼저 생각나는 거는 저를 뒷바라지해 주신 고생이 많으셨던 우리 부모님께 감사드린다고 말씀을 전하고 싶고 또 저를 가르쳐 주셨던 많은 선생님들 중에서도 특히 저의 지도 교수이신 박미자 교수님께 정말로 감사드립니다. 또 저의 옆에서 항상 응원해 주는 저의 친구들에게도 감사한다는 말 전하고 싶습니다. 네. 음악을 시작하시게 된 계기가 있으신가요? 그냥 어릴 때부터 음악 듣는 것도 좋아했고요. 또 노래 부르는 것을 좋아해서 초등학교 시절부터 뭐 중학교 시절까지는 어린이 합창단을 했었고 그 후에는 조금 더 전문적으로 체계적으로 성악을 배우고 싶어서 네, 성악 레슨을 받게 되었습니다. 네, 이번에 부르시는 노래들을 선택하신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. 두 곡 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곡들이고요. 특별히 한국 가곡이 좋은 거는 우리나라 말로 되어 있어서 듣는 사람들이 더더욱 가사를 느끼고 이해하기가 쉬워서 또 특별히 선택을 했고 또 에스트라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성악을 시작했을 때부터 굉장히 하고 싶어 했던 레파토리고 또 제 역량을 최대한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것 같아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. 네, 이제 조선일보 신인음악회 통해서 앞으로 음악인으로 제대로 새 출발을 하시게 될 텐데 앞으로의 각오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. 이제는 더 이상 학생이 아니라 프로 성악가로서 이제 활동을 하고 또 더더욱 공부를 하게 될 텐데요. 그냥 노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고 영혼의 울림이 있는 소리를 그런 노래를 하는 성악가가 되고 싶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